안녕하세요. 라이처스 TV 상식의 철학 그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상식의 철학적 철학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넓은 터진 바다나 산을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는 대상은 같지만 쳐다보는 모든 사람의 그 느낌은 다 다릅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느낌이 다르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동대상을 보면서 느낌이 다른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보고 그 보여지는 것 그대로 느끼는 것은 뭘까요?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의 욕심과 왜곡이 없이 보여주는 피성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없고 오직 그 어떤 보여준 물건만 있는 것이 있죠. 그거는 뭘까요? 사일런스 크링 클리어 오브 미 내면이 어떤 왜곡하지 않고 파도 그대로 받아지는 그런 것이죠. 그럼 어딜까요? 여기겠죠. 반면에 어떤 피사체가 있는데 그게 돈은 얼마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이 정도 되겠죠. 돈으로 계산해서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게 좀 될 거죠. 그 대상물이 그렇게 멋지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고 내면에 아주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어떤 동물적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게 이쪽이겠죠. 동물적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분명 시간은 time is constant. 시간은 똑같죠. 동타임의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의 피사체를 보고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러면 이건 뭐죠? 요거는 뭘까요? 사악한 용어는 뭐죠? 혼자만 편안하고 잘 먹고 살고자 하는 것. 그러나 이쪽에 이거는 사악한 용어의 지식은 발산이에요. 다이버전스 발산이죠. 무식하니까 계속 욕심만 마인드 무한대죠. 욕심이 무한대. 욕심이 무한대면 지식은 뭐죠? 이 지식 creation of knowledge 지식은 creation of knowledge는 뭐죠? 무한대분이 이래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게 knowledge가 무한대면 역시 뭐죠? 마인드가 무한대분이죠.
이렇게 그 각,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에 살지만 각자의 삶이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다른 세상.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모든 육신은 각각의 다른 어떤 세상에 살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다른 생각,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물체를 봤을 때그 물체는 똑같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어떤 그 사람 사는 세상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요구한 대로, 한 대로 그 세상에 필요한 대로 성장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의 철학이니까 어떤 현상 세계로 비추어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겠다고 바뀌겠죠. 저는 아까 그 제가 이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본래 silence, clean인데 여기서 variance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여기서 이게 그 마인드의 정도죠. 욕심의 정도.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욕심을 가지고 있건 어쨌든 간에 이게 뭐죠? 내가 어떻게 이게 깊이거든요. 심오한 지식.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심오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죠? 요 변수가 배리언스가 제로로 가는 거죠. 컨버전스. 이건 원래 없어요. Righteous or nothing. 제로 소울 and nothing. 원래 없으니까 요게 제로가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지식이 뭐죠? Righteous or limitation 되는 거죠. 그러나 이곳은 여기에서 이게 이곳은 사악한 영혼은 여기에 무한대가 되면 이 변수가 욕심이 무한대가 되면서 그러면 지식이 꽝이죠. 지식은 꽝.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그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그래서 각자의 세상이 다르니까 각자의 세상이 다르니까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각자 세상이 다르지만 이쪽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고 영혼의 세상이고 이쪽은 사악한 영혼의 세상이고 영혼의 세상. 어쩌면 이런 단계로 가겠지. 이런 단계. 자기가 도달한 기점, 의로운 영혼으로 뭐 이런 단계로 가겠죠. 이런 단계. 이거는 의로운 영혼으로 하는 도달한 단계. 이쪽은 사악한 영혼을 도달한 단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삶이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후대에 사악한 사람, 사악한 에너지를 주죠. 에너지.
이게 참 후대는 불쌍하죠. 후대 자기가 의도해서 사악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유전자 쪽에 사악함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의롭게 살았다 하면 적어도 후대도 유전자에 의롭게 산 게 있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의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쪽은 계속해서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게 없거든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 이렇게 연결이 쭉 됐어요. 연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의 변화가 있어요. 나의 삶 시간에서 저 이쪽으로 가키면 점점 이렇게 변해야죠. 이 터닝 포인트가 변한 것은 무척 어려운 거죠. 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상식의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같은 공간, 시공간이죠. 시공간에 살지만 각자 다른 생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도 자기가 그만큼 그러한 그 정도 수준으로 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곳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가버리면 에너지가 사악한 에너지죠. 후손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이쪽을 가게 되면 후손들이 의롭고 자비롭고 뭔가 그런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는 뭐의 변수죠? 여기서 말했죠. Silence and clean, clean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 여기 변수죠. 변수. 욕심을 제로로 하면 의롭고 이쪽 하는 거죠. 심오한 지식이 있고 욕심이 무한되면 지식은 꽝이죠. 다시 말하면 지식은 욕심 반비례하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 지식은 꽝이고 욕심이 적으면 지식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철학의 중요한 겁니다. 상식의 철학. 같은 시공간에 각자 다른 세상 살고 있을 때 그 무엇은 뭐 욕심의 변수에서 지식을 갖고 있냐 없냐 차이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지식을 얻냐 아니면 욕심을 갖고 지식을 못 가지냐 이 변수죠. 이게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삶의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식의 철학. 저는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톰 하면서 뭘 오늘 강의를 해야 될까, 뭘 강의를 할 때 이런 게 나왔는데, 상식의 철학에서 같은 시공간에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욕심을 줄이면 지식이 있어서 우러운 영혼으로 성장하게 되겠고, 욕심이 많으면 지식이 적어져서 사악한 영혼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그 상식의 철학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